빠방 하이. 검정 고무신 속 특이한 옛날 문화 영상이 2탄 연속 인급동 인급. 감사합니다 빠방이들. 오늘의 주제는 옛날 학교생활. 라떼는 분필지우개를 당번이 코막으면서 달달달달 돌렸는데요. 요즘엔 칠판을 물로 지운다죠. 아니 이런 기계까지 있다죠. 아니 아예 분필을 안 쓴다고. 와우, 시대의 변화가 정말 빠른데요. 라떼보다 더 옛날인 1960년대 학교. 더 신기한 게 넘쳐납니다. 검정 고무신 속 신기한 학교생활 탑5 시작하겠습니다. 검정고무신의 배경인 1960년대 학교생활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기영이의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방학인 줄 아는 기영이와 기철이 형제. 개학날부터 늦잠을 자네요. 방학 숙제요? 당연히 안 했죠. 등교 시각은 9시. 미친듯이 뛰어갑니다. 오늘은 개학 기념 애국조회 하는 날. 투머치 토커 교정 선생님은 오늘도 30분 넘게 훈한 말씀을 하시네요. 애국조회가 끝나면 학교 종이 땡땡땡. 이 노래가 현실 고증 제대로였습니다. 이때는 진짜 사람이 종을 쳤다는 거 아셨나요? 수업 시작 할 때는 3번, 끝날 때는 2번, 운동장에 모일 때는 5번 치는 게 국룰이었죠. 종이 3번 울리고 모두 모이면 선생님의 조례가 시작.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쥐꼬리 가져오기, 송충이 가져오기 등 숙제 제출 시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무서운 시간이죠. 조례가 끝나면 드디어 1교시를 시작하는데요. 60년대 초등학생들은 뭘 배웠을까요? 짜자잔. 응? 국어? 이건 60년대 시간표인데요. 지금 배우는 과목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특이한 게 있다면 반공도덕.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들 두려움에 떨던 그 시절 반공산주의에 대한 필수 수업이 있었습니다. 3교시까지 마치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점심시간. 이때는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도시락 싸울 때도 다 규칙이 있는데요. 대부분 맨밥에 고추장 아니면 김치. 기분 좋은 날엔 계란프라이 하나 올리는 게 국룰이었죠. 도시지라도 싸우는 날엔 온 교실 부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필수 규칙, 절대 흰쌀밥만 싸우면 안 된다는 것. 당시에는 식량난 때문에 혼분식 운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도시락도 고리 같은 잡곡을 섞어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만약 흰쌀밥만 가져온 게 걸리면 화장실 청소당번으로 직행했죠.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끝나면 마무리. 응?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게 없네?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오전반 타임. 오후 반은 점심을 먹고 오후에 등교를 했습니다. 베이비붐으로 아이들이 넘쳐났던 60-70년대 한 반에 80명 기본. 무려 23반까지 있는 학교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는데요. 이래도 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저녁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참 비슷하면서도 다른 60년대 초등학교 생활. 호시국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 다시 부활한 것 보면 다를 것도 없어 보이네요.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하면 된다. 역대급 빌런 임시담임 선생님이 등장한 에피소드이죠. 아이들에게 엄청난 분량의 숙제를 내주고 못해오면 가진 방법으로 아이들을 괴롭힌 선생님입니다. 매로 때리는 것까진 그렇다 쳐도 애들을 꼬집질 않나, 악수하는 척 손을 눌러서 부르트게 하질 않나, 고통스러워하는 애들 표정 보면서 웃는 건 킬링 포인트이죠. 이렇게 학교를 뒤집어 놓았던 임시담임 선생님은 5년 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딱 슬퍼하는 걸로 끝냈어야 했는데요. 하면 된다는 걸 알려 주셨다는 등 억지 감동으로 마무리해서 욕을 먹었죠. 체벌이라니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과거에는 밥 먹듯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체벌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고요. 학생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한 반에 최소 50명, 많으면 100명까지 되다 보니 보통 무섭게 하지 않으면 수업 진행은 불가능했죠. 그 시절 애들이 말을 잘 들었냐고요? 아닙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 어쩌면 지금보다 과격한 불량 학생들도 많았으니까요. 거기에 오전반, 오후반까지 해야 하니 업무 강도도 장난 아니었죠. 여기까진 참겠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했던 건 사춘회비 걷기. 교무실에 실적표까지 붙여놓고 못 걷어오면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월급이 적기로 소문난 공무원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 이렇다 보니 많은 선생님들이 그만두고 사기업으로 빠져나갔죠.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그 시절. 이처럼 많은 선생님들의 희생 덕분에 나라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던 건 팩트이죠. 하지만 체벌은 체벌일 뿐. 업무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거나 학대 수준으로 체벌하는 선생님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업 시간마다 애들 뺨 때린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잘 지내시죠? 네? 그래도 요즘엔 체벌이 거의 사라져서 다행입니다.
연탄 외에는 따뜻한 난방시설도 없던 1960년대 학교라고 다를 건 없었습니다. 수업 듣다가 동상 걸리는 일도 부지기수였고요. 화장실에 온수는 꿈꿔볼 수도 없었다고. 난방시설은 난로가 유일했습니다. 기영이네 학교에 나왔던 이 난로, 이게 당시 최신 난로였다는 거 아셨나요? 기영이네 학교는 서울이라 최신 조개탄 난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는 장작이나 압축 톱밥으로 부를 때는 화목난로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부산 쪽은 별로 안 춥다고 아예 난로가 없었다고 하죠. Anyway, 석탄의 한 종류인 이것은 칼탄. 조개 모양을 닮아서 주로 조개탄이라고 불렸습니다. 고급형 연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싸다고 맘 놓고 피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야만 한 양동이씩 퍼졌다고 하죠.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난로가 켜지면 행복 시작. 아이들은 도시락을 층층이 쌓아놓고 점심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래에 있는 도시락은 누룽지가 될 정도로 따뜻해지지만 위에 있는 도시락은 차디 찼다고.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난로와 가까운 곳만 따뜻할 뿐 먼 곳들은 여전히 추웠기 때문이죠. 공평하게 하기 위해 30분에 한 번씩 앞줄로 이동했는데요. 군서가 오기 전에 불이 꺼지면 눈물이. 난로와 가까운 데 앉으려고 사탕으로 자리매서 하는 등 밤시장도 만연했죠. 물론 이렇게 득템한 따뜻함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불이 꺼지면 몰래 창고 가서 훔쳐오는 아이들, 갈탄 대신 공사장 목재들을 넣는 아이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치울 때 잿더미에서 못이 한 무대기씩 났다고. 와? 히터 빵빵 트는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인데요. 난로 위에 달달한 고구마, 갑자기 땡기네요. 조개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선 솔방울이 필요했습니다. 참 가져오라는 게 많았던 당시 학교. 솔방울 한 대로씩 가져오는 것도 숙제였다고 하죠. 뭐? 그래도 송충이 쥐꼬리보단 나으니까 웃으면서 가져갔다고. 하지만 쥐꼬리를 뛰어넘는 극강의 숙제가 있었으니 바로 응가 가져오기. 이 에피소드는 만화책 2권 체변검사편에 나옵니다. 얼핏 전설로 만들었던 응가 가져가기 숙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대체 왜 이런 숙제를 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몸속에 있는 기생충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1970년만 해도 전국 기생충 감염자는 95%에 육박했다고 하죠. 이는 채소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인분을 비료로 썼기 때문입니다. 보다 못한 정부는 1960년대에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를 발족. 이때부터 1년에 두 번씩 전국민 기생충 검사를 실시합니다. 학교도 물론 체변 봉투를 제출해야 했죠. 하지만 이거 창피한 거 둘째치고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요. 기영이처럼 된장을 담거나 개똥을 담아가거나 각종 편법이 난무했죠. 그렇게 힘들게 준비한 체변 봉투 제출하는 날 교실엔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와! 한 달 정도 기다리면 기생충 숫자를 알려주면서 회충약을 지급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증. 이걸 가져가서 진짜 검사했을까? 전 국민 걸 다 걷는다니 상상만 해도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당시 의지의 한국인들, 그걸 해냅니다. 전 국민의 그것을 일일이 현미경으로 검사했다고 하죠. 이런 노력 끝에 1997년엔 감염률 0.06%로 대폭 하락. 체변 봉투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도 잘못하면 저 시대에 걸릴 뻔했는데요. 간발의 차로 비껴갔네요. 넷. 우리랑 가장 가깝지만 가장 무서운 그곳, 학교. 밤만 되면 동상들이 깨어나서 싸운다. 과학실에 있는 신체 모형이 움직인다. 별의별 괴담이 다 있죠. 그중 가장 무서운 건 공동묘지 괴담일 겁니다. 원래 학교가 있던 자리가 공동묘지인데 무덤들을 밀어버리고 그 위에 지은 것이다. 그래서 밤마다 갈 곳을 잃은 귀신들이 학교에 나타난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그저 괴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기영이네 학교도 묘지 위에 지은 학교로 밝혀졌죠. 선생님왈 연고를 모르는 묘들을 밀어버리고 버리고 지어서 당직 설 때마다 귀신들이 나타난다고. 정말 사실일까요? 베이비붐으로 학교를 엄청나게 지어대던 과거. 괜찮은 위치에 학교를 짓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들은 뒷산 묘지. 당시엔 장례를 치르면 집 가까운 뒷산에다가 묻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공동묘지들은 대부분 주거지와 가까웠죠. 주거지랑은 가까우면서 땅값은 엄청 싸다고. 학교 부지로 딱이었습니다. 문제는 허가 없이 묻다 보니 연고자가 없는 묘가 많았는데요. 대충 찾다가 안 되면 그냥 싹 다 밀어버렸다고 하죠. 공사 도중 관이 몇십 개가 발견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학교는 화단에서 뼈 조각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운기가 넘쳐흐르는 묘지. 그 위에 학교를 지으니 스산할 수밖에 없죠. 밤늦게 학교를 보면 드는 싸늘한 느낌. 진짜 귀신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누구의 마음속에나 그립게 남아있는 라떼 학교 생활. 다닐 땐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히터 빵빵할 때 다녀서 다행인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검정 고무신 속 특이한 옛날 문화 2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몇 장 쑥?